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 코로나 오기 전에 갔다 온 광저우 여행 영상을 올립니다. 광저우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시이며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광저우는 중국의 상업 및 무역 중심지이고 역사적으로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운태화원이며 백운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중국인 친구와 같이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멋진 분수가 시선을 끌게 하네요. 태화원을 나오면 백운산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습니다. 백운산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정상을 향해서 큰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상은 못 가고 중국인 친구도 호소 공포증이 있어서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광저우 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타워는 309m 정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